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성렬 작가의 소설집 그 여자의 마지막 겨울에 실린 작품 중에서 가을 만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 만찬 지연이 김성렬. 날이 밝아오자 용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늘 하던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용의 가슴이 이리도 설레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여선생님이 이사를 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선생님이 발령을 받아오는 학교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간이 학교로 불려오다가 분교로 승격이 되던 해 6.25 전쟁이 터졌다. 비행기 폭격으로 거의 다 파괴된 것을 미군들의 원조로 원상복구가 된 것이다. 용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른다. 매섭게도 춥던 어느 해 겨울날 대문 앞에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핏덩어리를 주인 할머니가 데려다 기른 것이다. 아이는 할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면서 무슨 겸 바깥 일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업둥이라고 불러오다가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그를 보고는 승천하는 용의 서기가 보인다 해서 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무렵 그 집 며느리가 들어오자 할머니는 용이에게 새엄마라고 부르라 했지만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 엄마 소리는 참아 못하고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렸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가 세상을 뜨자 그 큰 집 살림을 며느리인 동숙이 도맡았다. 용이는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꿈도 못 꾸었다. 집안 사정도 사정이지만 중학교를 가려면 20리도 더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랑채는 칸반이나 되는 넓은 마루에 곡식과 연상을 보관하는 광이 있고 구들로 된 두 개의 방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다. 사랑채 문간방은 가끔씩 오는 바깥 손님과 용이가 사용하고 있었고 안쪽 끝머리에 있는 방이 새로 오는 여선생님이 묵을 방이다. 용이는 여선생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루와 방을 쓸고 훔쳤다. 천장이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했다. 콩기름을 먹인 장판은 유리를 입혀놓은 듯 반들반들 윤이 났다. 사춘기를 접어든 용이는 새로 오시는 여선생님으로부터 관심을 사고 싶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일까? 키는 그리고 얼굴은 얼마나 예쁠까? 새벽부터 청소에만 매달려 있는 용이를 보다 못해 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부른다. 용아, 해가 한나절이나 되었는데 선생님 방에만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 다른 일도 해야지. 오늘은 읍내에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누가 꽃씨를 준다고 했거든? 선생님 방문 앞에 화단도 만들어야 하고. 동숙은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전쟁통에도 고향에 있는 여고를 나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부모님의 중매로 전방에서 근무하는 초급 장교와 결혼을 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많은 문제가 뒤따랐다. 시골에 계신 노모를 누가 모시냐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동숙은 교사직을 포기하고 시골에 있는 시댁으로 들어가 노모를 모시기로 한 것이다. 동숙은 휴가를 받으면 자동차로 태워다 준다는 신랑의 권유를 마다하고 아침부터 서둘러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신랑이 일러준 대로 버스에서 내려 얼마를 걷다 보니 돌무더기가 있는 선앙당이 있었다. 신령처럼 우뚝 서 있는 아름드리 고목에는 누군가가 웬 새끼줄로 칭칭 감아
울긋불긋한 흥급 쏘가리들을 듬성듬성 꼽아놓았다. 그뿐이 아니라 집신짝도 걸어놓고 볏짚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거꾸로 매달아 놓기도 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돌을 주어 자기들의 소원을 기원하며 크고 작은 돌탑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산모퉁이를 옆으로 끼고 돌아가니 양철 지붕으로 된 조그마한 상점이 보인다. 동숙은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파 쉬어갈 겸 나무로 된 의자에 걸터앉았다. 뾰족 구두를 신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 발목이 퉁퉁 붓고 발바닥에는 물집도 생겼다. 박동만의 부친은 서울에서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나 젊은 비서와 눈이 맞아 살림까지 차렸고 시골집은 발길마저 끄는 데다 할머니와 용이 둘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동숙이 그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소가리를 하던 시어머니가 양잿물을 마시고 세상을 뜨게 되자 동숙은 사랑채에 사람을 두기로 한 것이다.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며 신랑 박동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숙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는 예술가의 길을 택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오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깊은 산골은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포로 수용소만 같았다. 이곳을 벗어나 마음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동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그 집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어른이신 박동만의 부친이 젊은 소실을 두고 본처는 오지에다 유배를 시켜 자살까지 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같은 여성으로 참을 수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집터에 대한 내력 때문이다. 그 집터는 원래 처녀무당이 살던 집터라 했다. 그 처녀무당은 용하다는 소문으로 운수맞이나 액막이 하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독립군의 군자금 연료로 일본 경찰의 고초를 견뎌내지 못하고 대들보에 목을 매 자살을 하자 그 집은 순식간에 흉가로 변해버렸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고 그 집 앞으로 지나다니기조차 꺼려했다. 인적이 끊어진 빈집은 얼마 가지 않아 용마루와 지붕은 골이 생기고 잡초들로 무성했다. 흙벽이 무너지고 기둥뿌리가 썩어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하루빨리 그 집을 헐어버리자는 동네 사람들 의견이 분분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박동만의 부친이 그 터를 헐값에 사들여서 지금의 집을 짓게 된 것이다. 그의 시아버지는 풍수지리로 유명하다는 지관을 불러 집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집터는 양지바르고 부자가 될 좋은 터인데 가끔씩 죽은 처녀무당 귀신이 나타나 회방을 놀아 남녀간의 화선놀이로 바람살 날 없을 터이니 그 점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다. 직원 말대로 죽은 처녀무당 귀신을 달래주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과 고기로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다 굿을 올리고 작도 위에서 춤까지 추게 했다. 지경 닦는 일도 그러지를 않았다. 흙을 다져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터의 지신들을 불러내어 차린 음식을 대접하고 무사 안위를 기원하는 풍습의 하나였다. 큰 돌을 동아줄로 묶고 사방에서 장정들이 키 높이만큼 공중으로 올렸다가 그대로 땅바닥을 내려치는 것이 이름하여 지경 닦는 작업이다. 징과 꽹과리, 호적 소리에 장단을 맞춰 선소리꾼이 소리를 매기면 지경꾼들은 동네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따라했다.
여보게 벗잎네들 에헤여라 지경아 지금부터 집터나 한번 다져보세 에헤여라 지경아 이 집 짓고 3년 만에 에헤여라 지경아 농사를 지으면 부자가 되고 에헤여라 지경아 아들을 낳으면 효자가 되고 에헤여라 지경아 딸을 낳으면 효녀가 되고 에헤여라 지경아 며느리를 얻으면 열녀가 되고 에헤여라 지경아 닭을 기르면 봉황이 되고 에헤여라 지경아 말을 매면 용마가 되고 에헤여라 지경아 지경 다지는 소리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지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로부터 지경을 닦을 때면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노동요다. 갑자기 대문 밖이 소란하고 바둑이가 컹컹 지저대자 청소를 하던 용이가 빗자루를 든 채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는 큰 가방을 든 젊은 여인이 서성이고 있었다. 용이는 직감적으로 누구라는 것을 알았는지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침 꽃밭에 물을 주던 주인 아주머니가 대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누가 온 거야? 밖이 왜 그리 시끄러운 게야? 아주머니가 먼저 묻고 있었다. 왜 전번에 한번 다녀간 서울서 오신 분 같아요. 곽 뭐라 하던 걸요? 어, 그래. 드디어 곽 선생님이 오신 게로군.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세를 지러 왔습니다. 그간도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군요. 좀 늦으셨어요? 곽 선생과 동숙이 동시에 서로 고개를 숙이며 반갑게 인사들을 주고받는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먼 길 걸어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언제나 버스가 다니게 될는지.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당장이라도 버스가 다닐 것처럼 큰 소리를 꽝꽝 치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대로 오지 중에서도 오지였다. 전쟁 때 미군들이 임시로 닦아놓은 군사도로를 손질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길 한복판이 움푹움푹 파여 있는가 하면 흙먼지가 풀풀 날려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처녀 선생님이 오신다기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방이 눅눅할 것 같아 불을 지폈어요. 초여름이지만 이곳은 산간지방이라 밤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한걸요. 그리고 우물은 펌프를 박자는 것을 일부러 두레박을 고집하고 있어요. 한옥에는 펌프보다는 두레박이 그런대로 어울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달밝은 밤에 물을 깃다 보면 두레박의 달과 별을 가득하게 길어 올리는 풍경이야말로 도예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요. 더욱이 바위 틈에서 치솟는 샘이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손이 시릴 정도인걸요. 동숙의 집사랑은 끝이 없었다. 곽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동숙의 집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끝이 나자 곽 선생은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구들로 된 온돌방은 주인 말대로 따뜻했다. 먼 길을 오느라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여 온몸이 착 가라앉아 곽 선생은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곽 선생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안방으로 들어온 동숙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못해 잠을 설치기까지 했다. 먼저번에 그 방을 사용하던 남자 선생님은 성격은 그런대로 좋았는데 술만 먹으면 조사가 심해 술고래니 고주망태니 하는 별명들이 수도 없이 붙어 다녔다. 자다가도 대성통곡을 하는가 하면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곤 했다. 특히 그는 흘러간 노래 중에서도 선창과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라면서
나그네 소름을 자주 불렀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참을만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창피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려고 궁리하던 끝에 마침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서 동숙은 알던 이빠진 듯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남자 선생이 떠나자 동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남자는 들이지 않겠다고 남편과 함께 다짐을 했다. 그들이 방을 빌려주는 것은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그 넓은 사랑채를 나의 어린 용이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어딘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서였다. 그러던 참에 마침 여선생님이 온다기에 그들 부부는 만족해 했다. 그런데 인형처럼 예쁜 여선생이 동숙은 마음에 걸렸다. 질투라기보다는 자기 남편과 자꾸만 연결이 되면서 산소 같은 여선생으로 동숙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남편과 곽선생과는 나이가 거의 10년도 더 차이 나는데 설마 무슨 일이야 벌어지겠냐며 스스로 자위를 하다가도 본소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시아버지의 내력을 그대로 물려받지나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다. 남편 박동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얼마간 군사교육을 받더니 소위로 임관, 전방보병 소대장으로부터 시작하여 30대 중반에 대대장까지 오르게 되었다. 월남전에도 파병되어 많은 전과를 올린 것을 인정받아 각종 훈장과 함께 진급도 거침없이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당번병이 탈영을 한 것이다. 탈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군사 붕괴선을 넘어 북한군 진지로 월북을 하여 직접 대남 방송을 하고 있었다. 미 제국주의 앞잡이 대대장 박동만 중령은 들으시오. 나는 엊그제까지도 당신 부대에서 근무하다 월북을 하고 보니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요. 망설이지 말고 당신도 부하 병력을 이끌고 이곳으로 넘어오면 경애하는 수령 동지께서 대영웅 칭호를 내리실 것이요. 별까지 꼭 달겠다던 꿈이 순식간에 깨져버린 것이다. 그 일로 박동만은 결국 화려한 군 제복을 벗고 불명예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그렇게 되자 동숙은 얼핏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자살 사건과 함께 집터와 연계시켜 보는 일이 자주 생겼다. 박동만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당분간 세상과 담을 쌓고 술에 젖어 있는 것을 그의 부친이 불러올려 회사 옆에다 방도 하나 마련해 주었다. 부친을 쏙 빼닮은 박동만은 헌칠한 용모에다 야전군 지휘관의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회사의 고질적인 노사 문제도 해결하여 양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를 주주총회에서 상무로 승진 발령을 낸 것이다. 어느덧 용희는 사춘기를 넘겨 청년기로 접어들었다. 어른 같은 목소리에 턱수염도 제법 거뭇거뭇 돋아나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곽 선생에 대한 집념이 강해서만 같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녀의 생각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하지만 감히 그녀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도 그가 모를 리 없다. 때문에 내색은 않고 속으로만 끌탕을 하고 있었다. 곽선생과 자신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마음속으로부터 포기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를 향한 증세는 더욱 심해져만 갔다. 용희는 곽선생을 처음 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믿었다.
말쑥하게 화상을 한 얼굴과 목련처럼 새하얀 피부가 그의 가슴을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한 고문이나 형벌 같았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던 곽 선생이 뒤돌아보며 용희를 부른다. 이따가 일 끝나고 저녁에 내 방으로 좀 들려줘요. 할 말도 있고. 그 말을 듣고도 용희는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곽 선생과는 첫 대면이었다. 용희는 저녁에 자기 방에 들려라는 말에 또다시 가슴이 덜컹거리기 시작한다. 무슨 일일까? 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는 하루 종일 궁금했다. 혹시나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은 자유였다. 오늘따라 하루가 며칠이 지나는 것만 같이 지루했다. 그날 오후 해가 슬피하게 서산을 넘고 있을 무렵 장작을 패던 용희는 책을 한 보따리 껴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곽 선생의 뒷모습을 얼핏 볼 수가 있었다. 그는 저녁도 그런 채 거울이 닳도록 얼굴을 들여다보며 몸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나간 장날 큰맘 먹고 사온 머리기름도 발랐다. 곽 선생이 온 후부터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꽤나 많아졌다. 거울 앞에서 웃어도 보고 옆으로 서보기도 하며 가슴 동작을 다 취하다 말고 용희는 용기를 내어 곽 선생 방으로 향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그의 인기척을 듣기라도 한 듯 곽 선생이 문을 열며 얼른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다. 그제야 용희는 얼떨결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꽃냄새 같은 향기가 배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곽 선생만이 가질 수 있는 향기일 거라며 땀냄새로 배어있는 자신의 방과 얼른 비교가 되기도 했다. 그리로 앉아요.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거의 반년이 되도록 우리끼리는 통성명 한 번 없었던 것 같아. 내 이름은 곽송이라고 해. 그쪽은 용이라고 했지? 그는 빨개진 얼굴로 얼떨결에 대답을 했다. 네. 네는 또 뭐야? 우리 그냥 편하게 서로 말 놓자. 나이 차이도 별반 없잖아. 하지만 어떻게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라니? 그건 또 무슨 궤변이야? 나와 그쪽과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굳이 말한다면 남자와 여자라는 것 외에는.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선생님이지 그쪽의 선생님은 아니거든. 정 거북하면 누나라고 부르든지. 아 그래 한번 불려보아 어서. 여자지만 그는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곽 선생이 웃는 얼굴로 재촉을 하자 용희는 더듬거리며 가까스로 대답을 했다. 누나. 또다시 그 얼굴이 녹익은 사과빛깔처럼 빨개졌다. 그러면서 어서 빨리 자기를 부른 용건부터 듣고 싶었다. 누나란 말 듣기 꽤 힘드네. 그리고 어서 그리로 앉아요. 장승처럼 서 있지만 말고 방구를 꺼지지 않을 테니. 그와 마주 앉은 용희는 아직도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있었다. 선생님과 마주 앉은 것이 무슨 죄라도 진 것 같았고 혹시 누가 보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는 용희를 보고 또 한마디 한다. 순진하기는 무슨 사내가 그리 용기가 없어? 어서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니깐. 그제야 고개를 쳐든 그를 바라보며 곽 선생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이참에 은한매매 줄까? 어때? 그러는 게. 그래, 그 문제는 그리 급하지 않으니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줄게. 그리고 이거 중학교 과정 강의록 교재거든? 일도 좋지만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바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야. 긴긴 밤에 뭐해? 잠만 자면 잠벌레지? 그게 무슨 사람이야?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인물은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영악한 이 세상에 헤쳐나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군대를 가더라도 또는 누가 알아?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되려면 배우지 않으면 안 못 보는 장님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서 내 하는 이야기야. 허구한 날 땅만 파고 장작만 펼 거야? 검정고시를 잘 보면 대학도 들어갈 수가 있어.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라도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매일같이 보아주지는 못하지만 나도 신경을 많이 쓸게. 이건 내가 짜본 시간표야. 별일이 없는 한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이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쪽보다도 환경이 더 어려웠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모두가 용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알았지? 그 말을 들은 용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벅찼다. 정말 곽 선생이 친누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으로 고마웠지만 끝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책 보따리를 들고 방에서 나온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곽 선생이 짜준 시간표부터 거울 옆 바른 벽에다 붙였다. 낮 시간은 주로 노동을 위한 시간이라 밤 시간을 이용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 시간이고 새벽 3시 기상과 더불어 6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으로 시간표는 짜져 있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일주일간 배운 것에 대한 시험을 보는 시간도 들어 있었다. 그는 지금의 현실이 꿈이 아닌가 살을 꼬집어 보았다. 이를 악물어 가며 꼭 시간표대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용인은 강의로 교재를 폈다. 영어와 수학 과목을 들춰보니 눈앞이 절로 깜깜해진다. 책상을 두어 장 넘기기도 전에 졸음이 쏟아져 눈이 절로 감긴다. 잠을 쫓기 위해 찬물로 세수도 했다. 그도 안 되면 이빨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기도 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금년에 중학교 과정을 떼어야만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멋진 군인 장교가 되고 싶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곽 선생이 의남회를 맺자던 말이 용희에게 점점 크게 들려왔다. 어떻게든 곽 선생을 목숨을 걸어서라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고 수십 분도 넘게 맹세를 했다. 그는 며칠씩 밤을 새울 때에는 코피도 쏟곤 했다. 그러면서도 곽 선생에 대한 관심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추운 겨울에는 불꽃이 좋은 소나무나 참나무 장작으로 불을 지펴 방을 쩔쩔 끓게 했다. 시간이 흘러 용희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자격고시를 치르러 새벽길을 나섰다. 곽 선생이 짚어준 예상 문제들을 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에 혼자 있을 그가 걱정이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사진작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설악산으로 떠났다. 그는 떠나면서 용희에게 며칠 걸릴지도 모른다며 집단속에 대해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다. 시험이 끝나자 용희는 서둘러 시험장을 빠져나오며 비교적 시험을 잘 치렀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머니의 당부도 당부지만 무엇보다도 시험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곽 선생에게 어서 빨리 들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그 큰 집에 그녀와 단 둘뿐이라는 것이 왜 자꾸만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집을 떠날 때 염려했던 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용희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해가 졌는지 어둠이 빨리 깔려온다. 그는 버스에서 내려 뛰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 여기서 집까지는 15리나 되는 꽤나 먼 거리다. 천둥이 치고 뇌성 번개가 번쩍이는 데다 비바람이 앞을 가린다. 가을비 치고는 많이 오는 비다.
돌부리에 세어가며 그는 뛰고 또 뛰었다. 온 전신은 비와 땀으로 흥건했다. 숨을 헐떡이며 그가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낯익은 고급 승용차가 멈춰 있었다. 바깥 주인의 승용차다. 예고도 없었던 일이라 이상했다. 아주머니는 집을 비우고 여행 중인데 그가 내려온 것이다.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온 용인은 또 한 번 놀랐다. 곽 선생의 방은 불이 꺼진 채 깜깜했다. 용인은 하도 이상해 안방 쪽을 휘 둘러보았다. 그곳에 남자 구두와 곽 선생이 평소에 즐겨 신는 빨간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설마 곽 선생과 바깥 주인이?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는 가끔 곽 선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용인은 갑자기 실망과 분노가 치밀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가 장작을 패든 도끼를 찾고 있는데 바깥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용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인 아주머니가 들이닥친 것이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 오늘 시험은 잘 치렀어? 그런데 아직 대문도 안 잠그고 뭐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가 내려온 거야? 온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그런데 왜 곽 선생은 아직 퇴근 전이네? 방도 깜깜한 채 그대로야? 부랴사랴 용이가 난포등에 불을 붙였다. 그때까지도 아주머니는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눈치였다. 용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벌써 오셨어요? 며칠 걸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음성은 더듬거리고 있었다. 보통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용인은 차마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급한 사정으로 행사가 연기되었어. 내일 모레 다시 떠나야 해. 그런데 아저씨는? 용이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제야 아주머니의 시선이 안방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까르륵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곽 선생의 목소리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용이에게 물었다. 아니, 왜 저 방에서 곽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저씨 말고 딴 손님이라도 있는 거야? 용이는 할 말을 잃었다. 용이의 대답이 채 있기도 전에 곽 선생의 신발과 남편의 신발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고 주인 아주머니는 기절하다시피 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마루로 뛰어올라 안방문을 활짝 열어서 쳤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들은 꼼짝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용이는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새벽까지 안방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죽느니 마느니 헤어지자는 말도 새어나왔다. 저러다 어쩌면 살인이라도 날 것만 같았다. 남자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가끔씩 흐느끼는 여자의 음성과 더불어 성난 한 여인의 목소리가 한밤중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먼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던 용인은 방 안에 쪽지를 하나 남기고 집을 나와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세상 모두가 자기를 버린 것 같았고 배신당했다는 기분에 죽고만 싶었다. 뭐니 뭐니 해도 곽 선생의 사건은 자신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야 말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막상 집을 나온 그는 오갈 데가 없자 곧바로 용산에 있는 해병모병소로 달려가 지원을 했다. 진해 해병기지에서 고된 훈련을 마친 그는 국내 근무를 마다하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월남으로 떠났다. 총탄이 우박처럼 퍼부어대는 사순을 넘나들며
사흘이 멀다고 치르는 백병전도 힘들었지만 그보다도 견뎌내기가 힘들었던 것은 곽 선생에 대한 미련의 앙금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주인도 그렇고 거기에 휘말린 곽 선생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월남 파병 근무를 마치고 귀국을 하기까지에는 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한반도는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온 천지가 단풍으로 울긋불긋 곱게도 물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비행기 안에서 밖으로 나오니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용의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용의는 한동안 망설였다. 그쪽으로 대고 오줌도 안 누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막상 귀국을 하고 보니 그가 갈 때라고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집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그날은 마침 장날이라 선앙당 고갯길은 장군들로 붐볐다. 용인은 고갯길을 넘으면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야 말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필경 주인집 남자와 곽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곽 선생은 학교 일도 그만두고 주인 남자와 살림까지 차려 아이까지 낳고 산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예 남편과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고 했다. 용희가 전에 살던 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했고 컹컹 지저대던 누렁이가 알아차리고는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든다.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집이 무척 낯설어 보였다.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부엌에서 일을 하던 아주머니의 시선이 용희에게로 쏠렸다. 남편 일로 얼굴이 많이 상했을 법도 한데 집 떠날 때 보던 그대로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런지 탄력이 넘쳐나고 탱탱한 피부는 옛날 그대로다. 모르는 사람은 처녀라 해도 고지 들을 것 같았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용의로 하여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출중한 외모의 당당한 모습하며 옛날의 흙 속에 묻혀 농사일이나 장작만 패던 사내가 아니다. 그런데다 푸른 군복이 그에게는 퍽 어울려 보였고 갑작스런 용의의 등장은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용의 총각 아닌감? 세상에, 소문도 없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다니. 홍길동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월남에 갔다는 소식은 누구한테 얼핏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나타나다니. 그래, 이게 꿈은 아니겠지? 그녀는 반색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진 작품 활동도 여전하시고요? 용희가 넌지시 물었다. 그만둔 지 퍽 오래 되었어. 그 이야기라면 그만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니깐. 그러실만도 하시겠죠?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사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산골에 혼자 계시기엔 너무나 아깝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깊은 장롱 속에 처박혀 있는 귀금속도 아니시고 박물관에만 갇혀 있는 소장품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서 이동하는 숨쉬는 예술품 또는 신이 내린 지상 최대의 걸작품 아름다움에도 죄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무기징역쯤 될걸요. 수많은 사내들의 조명을 받으며 가슴을 설레게 할 기회도 주고요. 이토록 한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은 미인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용희가 하는 말에 동숙은 할 말을 잊고 멍하니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옛날의 용희가 아니다. 숙맥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생각외로 완전한 청년이 되어 그녀 앞에 불쑥 나타났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월남까지 다녀온 그가 옛날 같지 않고 만사에 자신이 있고 너무나 당당해 보였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게 잠만 자던 자기의 가슴이 아직은 옛날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용이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용이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농담도 다 할 줄 알고.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마주친 그들의 시선에서 광채가 났다. 잠시 후 빗장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가 대문의 빗장을 치는 모양이다. 배고플 텐데 어서 씻고 저녁 먹어야지. 내가 빨리 차릴게. 사랑채는 사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어. 밤도 깊었으니 안방의 욕실을 쓰라고. 손님처럼 망설이지 말고 어서. 그리고 땀에 젖은 군복은 그냥 벗어놓아. 내일 내가 빨아 넣을게. 동숙은 옷장문을 열고 뒤적이더니 운동복을 꺼내 용이에게 내주며 한마디 한다. 우리 집에 입을 만한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야. 그 사건 이후부터 사내라면 치가 떨렸으니까. 내가 딱 한번 입어본 거야. 하도 커서 나에게는 감당이 안 되지만 아마 그쪽은 거의 비슷하게 맞을 거야. 제가 어떻게 감히. 그게 무슨 말이야? 세월도 흐르고 시대도 많이 변했어. 이제부터는 옛날의 용이가 아닌 나에게는 아주 귀한 손님이야. 땀에 젖어 후줄근한 군복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풍겨댔다. 온몸이 끈적거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못 이기는 척 용이는 욕실로 들어갔다. 기분이 이상했다. 아주머니 혼자 사용하던 욕실에서 목욕을 한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 욕실 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놓여있는 안방이다. 용이는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짐을 풀기 시작했다. 화장품 몇 가지는 옆 친구들이 사기에 덩달아 준비한 것이고 양준한 선배를 주려고 마련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월남전에서 전사를 당했다는 비보를 들었다. 아주머니는 말로만 듣던 불란서재 화장품을 보며 마냥 즐거워하는 표정이다. 이거 비싼 건데 혹시 줄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내가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 말은 내 그대로 믿을게. 그리고 우리 저녁 먹어야지. 사실은 오늘이 30번째 맞는 내 생일이거든. 혹시나 누가 올까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를 않았어. 마침 잘된 일이지 뭐. 용이도 나에게는 귀한 손님이거든. 용이는 그제야 주인 아주머니의 나이가 서른이라는 것을 알았대.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제가 무슨 손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오늘이 그런 뜻깊은 날이라는 것을. 그런데 빈손이니 이럴 어쩌죠? 빈손이라니. 이런 귀한 것들은 내 생전 처음인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내 앞에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녀는 씩 웃고 있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저녁상은 친구가 보내왔다는 지리산 더덕구이와 산채나물 등 그로서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최고의 밥상이었다. 그런데 다 아주머니가 먹기 좋게 직접 손으로 고기를 발라주기까지 하니 갑자기 자기가 황제가 된 기분이 들었다. 이거 100일 된 약병알이래. 인삼에다 갖가지 약초도 넣고 푹 달인 거거든. 전쟁터에서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몸보신이 될 거야. 실은 며칠 전에 고향에 계신 엄마가 다녀가셨거든. 젊은 것이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면서 마음 언짢아 하시더라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그건 그렇고 사실은 오늘 남동생이 오기로 했거든.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생겨 오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어. 어쩌면 잘 된 일인지도 모르지. 용이는 시장했던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그런 그의 모습을 동숙은 넉나간 사람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용인은 그러는 아주머니가 간혹 지난 날 곽선생으로 보일 때도 있었다. 용인은 병마기를 따고 아주머니에게 잔을 권했다. 이 독한 술을 양수는 말만 들었지 생전 처음인데 마시면 이대로 죽으라고? 그래, 설마 죽기까지 하려고. 창밖에 달빛도 저리 쏟아지고 풀벌레들도 저리 우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취하면 또 어때? 여기가 내 집 안방인데 안 그래 용이 총각? 그들은 술잔을 마주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다. 정말로 생일 축하드려요. 생각도 못했어. 너무나 뜻밖이야. 어쩌면 우리들의 인연인지도 몰라. 내가 너무나도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주머니는 진지하게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묻기도 했다. 아우자이를 걸친 월남 여인들이 무척 예쁘다던데 묻는 내가 어리석지만 용이 총각도 연애를 해보았을 거 아니야. 그래, 어때? 그 나라 여자들? 그녀의 그 물음은 월남 여인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한번 떠보는 것 같았다. 그러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아니, 날 보고 그 말을 고지 들으라고? 그러면 아직도 수총각이겠네? 어쩌면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아직까지 여인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않은 수총각임에는 틀림없다. 몽정은 두어 번 치른 적이 있다. 맨 처음은 곽선생이 강의로 교재를 사다 준 날 밤이었다. 잠결에 자신을 보고 도망치는 곽선생을 쫓아가 강제로 풀밭 위에 쓰러뜨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쏟아서 흘렀다. 난생 처음이라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지만 갑자기 아랫도리가 뜨거운 액체로 젖어 있었다. 또 한 번은 월남에서 그물을 쏟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고향집 뒷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주인 아주머니를 몰래 훔쳐보다 사정이 되었다. 왕성한 체력으로 생성되는 사내들만의 에너지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자연적으로 화산의 용암처럼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용인은 귀국 직전에야 친구로부터 들어 알았다. 벽시계는 어느덧 자정이 지나 새벽 1시를 가리킨다. 둘이서 양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웠다. 동숙은 얼마 마시지도 않았으면서 일부러 취한 척 하는지도 모른다. 자세가 흐트러지며 헐렁해진 옷깃 사이로 허연 젖가슴이 출렁거린다. 용인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녀가 문고리를 잠그며 가로막았다. 용이 총각, 나가긴 어딜 나가? 지금은 밤이야. 그것도 늦가을이고. 아직 춥지도 않은데 사랑채로 나가려고요. 전쟁터에 비하면 그래도 궁궐인걸요? 전쟁터는 전쟁터고 여기는 여기잖아. 나 술 안 취했어. 나는 윗목에서 이대로 잘 테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아니고 어디 그뿐인감? 젖 한 번 물리지 않았고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어. 그래 안 그래? 대답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야? 도덕과 윤리 때문이야? 아무래도 우리에겐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월남까지 갔다 왔으면서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운 거야? 내가 너무나 잔인한 여자가 된 건가? 그런 거야? 아주머니는 혼잣말을 주고받는다. 저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아주머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야 뭐 거칠 것 없지만. 그렇기는 나도 마찬가지거든. 주인 없이 버려진 외딴 섬이야. 이를테면 무인도가 돼버린 거지.
순간 용의의 가슴이 벌렁거리며 불길처럼 달아오른다. 서로가 옥신각신하는 순간 그들은 어느새 서로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욕망의 불길로 변했다. 용의야 그렇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긴 공백이었다. 그 기나긴 공백 기간에 농축되었던 외로움이 화약고의 도화선이 되었다.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용의를 끌어안으며 그녀는 보채됐다. 그러는 그녀는 지금 박동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허기진 사람들처럼 서로를 원했다. 한동안 인적이 끊어져 있던 검은 갯벌에는 갈대숲이 탐스럽게도 무성했고 그 숲속에는 자그마한 궁궐이 하나 있었다. 평소 난공불락이었던 궁궐은 우주와 연결된 신이 내린 지상 최대의 선물인 생명의 숲이요 보고가 비밀 아지트처럼 요새화되어 있었다. 한동안 굳게 닫혀있던 궁궐문이 열리면서 용의는 개선장군처럼 입고를 했다. 여자는 용의를 원없이 받아들였다. 어느새 궁궐 안에서는 풍악을 울리며 큰 잔치가 벌어졌다.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며 환희에 가득 찼다. 논을 갈든 황소가 물을 들이켜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여자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듯한 무아지경 속에서도 성중에서 벗어난 나비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사내의 뜨거운 샘물을 벌컥벌컥 들이켠다. 한동안 잠자고 있던 분화구에서는 용암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강진의 여지는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다. 어디선가 군마당에서 들려오는 듯한 징소리가 환청이 되어 동숙의 귀에 들려온다. 여명이 밝아온다. 그녀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용의에게 말한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 불러요? 몰라서 물어. 그냥 동숙이라고 불러. 아니, 그보다도 더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 하지만 어떻게? 용의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갈 데도 없잖아요. 제대할 때 되지 않았어? 그래서 말뚝을 박으려고요. 그러면 평생 군인이잖아.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날이 밝으면 당장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그곳이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 내일이 공판이 있는 날이거든. 나 이혼하기로 했어. 더 이상은 묻지 말고. 이참에 제대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혼인신고도 바로 하면 되잖아. 내 곁에 있으면 주면 돼. 그런다고 그쪽도 손해날 것은 없잖아. 이곳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 집터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용이랑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 용이는 나에게 부싯돌이 되어주었어. 그래서 잡초 우거진 묵증밭을 다 태워 재만 남게 만들었어. 나는 그 밭에 새로운 곡식을 심어 새싹을 틔우고 싶어. 나에게는 이제 과거는 없는 거야. 어쩌면 내가 그쪽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이러는 내가 나쁜 여자일까? 며칠 전 꿈을 꾸었어. 하루는 소뚜껑만한 두꺼비가 앞마당으로 엉금엉금 끼어 들어오더니 글쎄 어젯밤 꿈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아랫목에서 또아리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도 아기를 낳아 기르고 싶어. 직접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아직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해. 그쪽만 좋아한다면 말이야. 우리 그렇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동숙은 갑자기 이 집터의 기가 너무 세서 남녀간의 불길이 잦을 틈이 없다는 직관의 말을 떠올리며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대.
그는 용의의 가슴을 파고들며 애원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절규에 가까웠다. 가을 만찬 감상 잘 하셨습니까? 부모 없이 살아긴 했어도 용의 총각의 성실함과 건전한 사고가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동숙과 용의의 만남은 운명처럼 두 사람을 화합하게 만들고 비록 수총각과 이혼녀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여겨집니다. 두 사람이 만든 궁궐에서 날마다 풍악이 울려퍼져 아들 딸 낳고 어순도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